전주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두 살 아이가 불법 유턴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 기억하실 겁니다. 사고 운전자는 규정 속도는 지켰지만 민식이법 위반이 확인돼 검찰에 송치됐는데 아직도 열악하기만 한 스쿨존 안전시설 보강도 과제로 제기됐습니다. 허현우 기자입니다. 전주 반월동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 지난 5월 길가에 서 있던 두 살 남자아이가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중앙분리대가 끝나는 지점에서 불법 유턴하던 차량에 치여 변을 당한 겁니다. 엄마가 애기만 안고 뒷바닥에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첫 사망사고였는데 차량 운전자인 53살 김모 씨는 민식이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가해 차량은 편도 2차선의 좁은 도로에서 반대편 주차장 진입로를 이용해 유턴하다 운전석 쪽으로 아이를 들이받았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 당시 속도는 시속 9에서 18km 사이로 규정 속도인 시속 30km를 넘지 않았지만 경찰은 운전자의 부주의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한 만큼 민식이법 위반 혐의가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본인 부주의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어린이를 충격 사망하게 된 것으로 통상의 운전자라면 볼 수 있지 않나 그 내경 가능성을 저희가 판단한 겁니다. 상습 유턴 지역이었던 현장에는 뒤늦게 중앙분리대와 스쿨존 안내 표지가 설치됐고 안전펜스 등도 추가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도내 스쿨존 1,040곳 중 과속단속 카메라는 6% 남짓한 59곳 설치에 그쳐 턱없이 부족합니다. 유지보수 위주로 단속이 되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파손돼 있는 거 이런 것들 저희들이 항상 보수하고 나가고 그러거든요. 네. 그런 게 제대로 안 따라주니까 예산 확보가.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사고로 운전자의 주의뿐만 아니라 부족하기만 한 안전시설 보강도 시급합니다. MBC 뉴스 허현우입니다.